지난달 뉴질랜드에서 경매로 판매된 여행 가방 안에서 아동 두 명의 시신이 발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머니이자 피의자인 40대 여성이 울산에서 붙잡혔습니다. 뉴질랜드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던 40대 여성. 그녀의 정체는 놀랍게도 사망한 아이들의 엄마인 한국계 뉴질랜드인 김 씨였습니다. 우린 뉴질랜드에서 이 사건을 취재하고 있는 기자를 통해 이 사건의 내막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It's a rather bizarre set of circumstances. Early in the week, media confirmed the suitcases had arrived at this property from an online auction for the contents of a storage unit, which was in a facility. It was called the Safe Store Papatoetoe Storage Facility. 경매받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던 중 발견하게 됐다는 두 개의 여행 가방. The contents back home, they opened up the suitcase and there was the bodies in the suitcase. They called police. 아이들의 시신이 여행 가방에서 발견된 것도 모자라 사망 후 창고에 오랫동안 유기되어 있었던 비극. 대체 아이들은 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발견되어 했던 걸까? Early indications suggest these children may have been deceased for a number of years before being found last week. We also believe these suitcases have been in storage for a number of years, three or four. Yeah, I'm happy to say that. 뉴질랜드 경찰이 추정한 아이들의 사망 시점은 2018년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한 아이들의 엄마 김 씨는 2018년 7월 뉴질랜드를 떠나 한국으로 향했고 그 후 뉴질랜드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창고를 계약하고 그곳에 아이들의 시신을 유기했던 사람은 정말 엄마인 김 씨였던 걸까? 왜 살인나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유기하셨나요? 그녀는 과연 자신의 아이를 두 명이나 살해하고 창고에 시신을 유기한 비정한 엄마인 걸까? 아니면 끔찍한 살인 사건의 유가족인 걸까? 이 창고의 문을 마지막으로 닫은 사람은 누구였을까? 지금 저희는 지금 아이들도 장례가 잘 치러진 상황이고 일어난 일을 이제 되돌릴 수 없고 아이들은 그렇게 됐고 얼마 전 아이들의 장례식에도 참여했다는 남자에게 우린 조심스럽게 아이들 아빠의 행방을 물었습니다. 일단은 이 죽고 나서 애들 잘 있는데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그걸 묻혀 있던 거죠, 가방에. 아이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집도 아니, 전이가 되게 빨리 돼가지고 늦게 발견하게 되고. 2017년 말, 암으로 사망했다는 김 씨의 남편. 경찰이 아이들의 사망 시기로 2018년을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니 그 전에 사망한 남편은 아이들의 사망에 대해 전혀 몰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의 시신이 담겨있던 여행 가방은 어쩌다 이 경매 사이트에 올라가게 된 걸까? So, and if, for example, if there's no money in the car or any issues with the car, yes. you get an email. You can't get access until you hear your call. If you are 42nd in New Zealand, you may go into your unit and arrange the sale of your goods through a trade with $1 reserve. 그러니까 창고 속에 숨겨져 있던 물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건 창고 대여료가 미납됐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아이들의 시신을 유기한 사람이 창고 대여료를 계속해서 냈다면 아이들의 시신은 10년 뒤에도 혹은 20년 뒤에도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발표한 수사 내용을 보면 아이들의 엄마인 김 씨가 두 아이를 살해하고 직접 여행 가방에 시신을 담아 창고에 유기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 범죄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사건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Provided it is done as soon as possible after the death. So you can move parts of the body and into a ball, so into the fetal position. It is possible. It may be that you do have to break some bones. It is quite possible, but it would be very difficult. It's logical to think that the bodies were likely chopped up. What we don't know, and it's hard to tell, I mean, if you found these bodies in a suitcase, which had been moved from another site, and then move the suitcase rather than even if you
hadn't put them in that, thrown them in the harbour in the first place, to another storage unit. It's very, very bizarre. Could have been a complete stranger, I don't know. Not necessarily hers. 아이들의 엄마인 김 씨가 그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아이들을 살해하고 또한 수사기관이 시신을 발견했을 때 금방 아이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기했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관계자로부터 창고에 관한 새로운 사실 하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Someone moved the suitcases within that same storage facility from one storage unit to another, and whoever did that at the facility. 그런데 양국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2018년 한국으로 들어간 김 씨는 단 한 번도 뉴질랜드로 돌아온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김 씨가 뉴질랜드에 왔던 것도 아니고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물건을 옮긴 것도 아니었다면 대체 창고를 변경한 사람은 누구였던 걸까? 남자가 와서 맡겼다고 이제 그러는데 하던데 그 여자가 와서 맡긴 거 맞느냐 아닌 것 같더라고. 우린 김 씨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와, 내가 인상샷 딱 보자마자 내가 알아보더니 금융내벽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74, 5 되거든요? 거의 뭐 외부에서 왔단 말이죠. 뉴질랜드에서는 호텔을 지겠다 그랬어요. 말도 잘하고 얼굴도 하얗고 되게 성격 좋았던 것 같은데 되게 이미지가 세련되고 밝고 뭐 사교적이고 이런 이미지였죠. 김 씨에 대한 목격담이 쏟아진 곳은 다름 아닌 서울의 강남이었습니다. 2018년 7월 한국에 들어온 김 씨는 강남역 인근에 위치한 이 오피스텔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피스텔 인근 가게에서 김 씨를 기억하는 상인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났음에도 사람들이 그녀를 기억하는 이유는 김 씨가 평범한 손님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린 그녀의 행적에 대해 탐문을 이어가던 중 한 가지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해 말 김 씨의 집에 경찰과 119가 출동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출동 나와서 나중에 심지어 2일로 마침 나옵니다. 병원은 이송한 것만 나와요. 칼에 찔린 상처로 병원에 이송됐다는 김 씨는 응급수술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위쪽에 있는 여섯 군데는 아주 깊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는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기관 손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쪽은 저희가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당시 김 씨의 몸에는 칼에 찔린 상처 외에도 심상치 않은 흔적들이 더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4일 전에 뭐 강제로 성관계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강간이겠죠. 그 다음에 저희가 볼 때는 목을 약간 졸린 듯한 그런 흔적도 좀 있었습니다. 목을 졸렸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이는 왼쪽에 안면 신경 마비가 있었습니다. 목을 졸렸다. 네. 의문의 남성에게 스토킹과 성폭행을 당하고 목을 졸라 살해까지 당할 뻔했다는 김 씨의 주장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통신 기록을 1년치 넘게 조회해도 그녀의 주장과는 달리 남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강간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증명을 하려면은 어찌됐든 간에 산부인과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검사에 대해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당시 경찰은 김 씨의 상처가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그녀에게 자해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3월 김 씨를 정신병원에 긴급 입원시켰습니다. 청에서 이 사람을 도와줘가지고 이 병원 응급실도 가고 중환자실도 가고 이 정신병원까지 넣어주고 그랬다고 들어서 정신적으로 굉장히 우울증이 심했어요. 한눈에 봐도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김 씨는 외상센터에서 했던 주장과 달리 타인이 아닌 자신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정신병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집에
열심히 다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분노가 되게 컸어요. 혹시 아이들 얘기는 들으신 건 없으신가요? 그쪽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는 자주 하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얘기는 꺼낸 적이 없었다는 김 씨. 우리는 뉴질랜드에서 취재할 당시 김 씨가 살았던 동네 인근 주민으로부터 그녀와 아이들의 관계에 대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She was there, but on that night I was running with the father. But I had ever seen the mother outside. Kids would be playing. 남편이 사망한 후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김 씨에게 두 아이는 어떤 존재였던 걸까? 남편의 장례식 직후 지인들이 들었다는 김 씨의 말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그 남편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러고 이제 뭐 그 남편 대신에 애들이 죽었어야 하는데 이런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대신 아이들이 죽었어야 했다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남긴 김 씨.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의 말은 무슨 의미였던 걸까?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김 씨의 친정 엄마라면 아이들에게 일어난 비극을 누구보다 빨리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우린 김 씨의 친정 엄마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여기 잠적하셨어요. 경찰이 보호하고 있고 신변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 근처에 지금 또 딴 데로 옮긴 것 같아요. 경찰의 보호를 받고 있는 김 씨의 친정엄마를 대신해 그녀의 가까운 지인을 만났습니다. 이게 서울에 무슨 의사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딸이 엄마를 찾는다고 엄마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올해 초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김 씨는 당시 밀린 병원비와 퇴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정엄마를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친정엄마의 지인들에게 전화를 했다는 김 씨. 딸하고 직접 통화하고 싶다 그랬더니 통화가 됐어요.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애들 어디냐 물어보니까 작은 애들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아이들 없는데 태어나기보다도 전혀 없는 것처럼 의외인 질문인 것처럼 대답을 했어요. 우린 김 씨가 정신병원에서 태어난 직후 그녀와 함께 생활했던 친척에게서 아이들에 대한 김 씨의 또 다른 주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뭐 신랑 죽었다 그래가 뭐 그런 얘기 듣고 그리고 뭐 자기 우울증 와서 뭐 얘기를 했고 뭐 대충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애들은 또 뭐 어디 있나 내가 물어봤지. 그러니까 또 시집을 맡겼다 하더라고. 그런 그런 것 같다 했지. 뉴질랜드에 있던 친정 엄마의 지인에게는 아이들이 없었다고 얘기했던 김 씨. 자신의 친척에겐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왔다며 전혀 다른 얘기를 했던 겁니다. 김 씨는 그 경찰 조사에서 아이들을 보육원에 맡기고 왔다며 또 말을 번복했습니다. 중국인 자식이 있을 때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근데 금방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 지가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자신에겐 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 씨. 송환이 이루어져 뉴질랜드 재판정에 서게 된다면 그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Yes, well, if it's a particularly brutal murder, the starting point is 17 years. If she was brought into the New Zealand justice system and there's an insanity defense, then she would be found not guilty by reason of insanity. 김 씨에게 정신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형량의 결과가 다를 거라고 합니다. 자신은 아이들을 살해할 정도로 김 씨에게는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걸까? 처음엔 망상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망상이라고 보기엔 다른 징후가 너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망상장애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이 생각이 진짜라고 믿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위급한 상황을 면하기 위해서,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지어내는 거짓말이라고 보는 것이 전혀 무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필요에 따라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김 씨. 경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만일 김 씨가 진범이 맞다면 그녀의 어떤 특성이 자녀 살해로까지 이어졌던 걸까? 이제 자녀들을 낳게 되면 어떤 이성에 대한 욕구보다는 모성애가 더 많이 발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뭐 남편 대신 아이들이 죽었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정도면 남편이 자기한테 더 필요한 사람이죠. 뭐 돈도 벌어다 주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근데 자녀들은 거추장스러운 키워야 될 힘든 존재로 이제 여겼던 것 같고 비록 그것이 이제 가족이고 자녀라고 할지라도 정말 나한테 이득을 주냐 필요하냐 이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신이 보살펴야 하는 아이들을 인생의 걸림돌로 여겼던 걸까? 김 씨는 아이들과 상관없는 새로운 삶을 한국에서 꿈꿨던 것으로 보입니다. 뉴질랜드에서 떠나온 뒤 그렇게 몇 년간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던 김 씨는 지난해 말 갑작스럽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성서병원으로 전원을 가겠다, 막막하다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녀가 지금 그렇게 딱히 막막할 만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녀는 이때 왜 막막했을까가 이제 초점인 거죠. 뭔가 두려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때 당시. 그녀에게 어쨌든 절박하고 절망적이고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느껴질 만큼의 혼란스러운 이벤트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우린 김 씨의 진료 기록을 확인하던 중 그녀가 왜 갑자기 극단적인 시도를 했었는지 그 단서가 될 만한 사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뉴질랜드 계좌에 문제가 생겼는지 10월쯤에 월세가 미납되었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이 왔다. 그걸 해결하려고 했는데 뉴질랜드로 와서 직접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코로나가 이런데 비행기는 어떻게 타며 비용이며 왜 안 좋은 일들은 나한테만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 완벽한 유기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창고의 대여료가 미납되면서 김 씨는 조만간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 것이라고 직감했던 건 아닐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2018년 사망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현지 나이로 6살, 9살이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5살부터 의무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두 아이 모두 학교에 다녔을 나이입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4년이 지나도록 어떻게 아이들이 다녔던 학교나 아동복지기관에서는 아이들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걸까? 모든 뉴질랜드 학교가 아이들이 2주 이상 안 나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2주 이상 안 나왔는데도 그 신고가 안 됐다 그러면은 제가 이민자로서의 가능성은 이제 엄마가 예를 들어서 이제 아 내가 오늘 한국 방문합니다 아이들 데리고 그거는 이제 학교 측에서 누구한테 뭐 알릴 필요는 없죠. 아이들의 복지와 안전에 대해 어느 나라보다 적극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와 해외에 나간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의 문제까지는 살필 수 없었던 상황. 그렇게 모두가 놓쳐버렸던 4년의 시간 동안 아이들은 이 어두운 창고 안에서 누군가 그 문을 열어주길 끊임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겁니다. 현재 엄마 김 씨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마지막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한 사람. 우린 그녀의 얘기를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수용자가 우리한테 그냥 이 접근 거부한다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사유를 이제 물어보거든요, 보통. 네. 근데 이제 그런 사유 설명 없이 그냥 거부한다고만 해서. 김 씨는 끝내 우리와의 접견을 거부했습니다. 살아있다면은 다른 아이들처럼 잔디밭을 뛰어다니고 있을 아이들. Opening. This area. The whole area people get a. 아이들의 시신이 매장이 된 곳은 함께 놀아주던 아빠가 묻혀 있는 추모공원 한쪽의 잔디밭이었습니다. 공분도 없고 비석도 없고 그냥 바닥에 뿌렸다고 하네요. 좁은 창고 안에서 그리고 어두운 여행 가방 속에서 4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던 아이들. 어쩌면은 이 넓고 따뜻한 잔디밭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안식처가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에 간 아빠를 이제야 다시 만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